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0월 17일 유료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10월 둘째 주 일요 경마가 왔습니다. 이제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어요. 오늘은 이 아랫지방에도 아침 기온이 상당히 차가웠었는데, 여러분들 환절기에 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는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어제 금요 경마보다 좀 재미가 없었는데, 배당이 좀 별로 안 나오고, 터진 거는 못 맞추고, 맞힌 거는 배당이 꿀꿀하고 이랬습니다. A급 승부 2개 맞고 했는데 배당이 다 덜덜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네요. 토요일은 죄송하고 내일 일요 경마에서 묵직하게 달러박 상한가 두세 개 들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께 공지합니다. 자, 유튜브 시청하시기 전에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10월 17일 일요일 승부처. 자, 과천 경마는 3468. 부산 경마가 2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2경주, 4경주, 5경주. 네, 메인 승부가 과천은 4경주와 8경주, 부산은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2021년 10월 17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국산 육군 1700 별정 A형이고요. 자, 첫 경주, 첫 승부부터 꼬리꼬리합니다. 국산 육군에 똥말들만 갖다 집합을 시켜놨는데, 그 중에 4번 마 세명 캡틴이라는 마필이 문정균이가 기승을 했는데, 세명 캡틴이 요거 인기 1위 맞냐? 세명 캡틴 인기 1위 맞냐? 자, 이 마필은 고질적으로 좌전지, 우전지, 앞다리가 구절이 좀 안 좋은 놈입니다. 구절염이 계속 달고 사는 놈인데, 훈련시 모습 보니까 그런대로 뛰고는 있습니다만은 강도를 세게 올리고 있질 못하는 거 보니까 이 4번 마 세명 캡틴 현장에서 인기 대가리로 팔릴 예정인데, 자, 요거 인기 대가리 놓고 가기가 좀 찌부둥하다. 직전 경주에 윤태혁이가 꾹 누르고 잘 탔습니다. 꾸역꾸역 올라와서 3착인데요. 총 7번 7전 뛰는 동안 2착 한번, 4착 한번 한 게 다입니다. 혈통은 괜찮은데 티즈 원더풀. 아무튼 기대만큼 띄워주지고 잊지 못하는 4번 마 3명 캡틴이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자, 요거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잡고 가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이거 기수만 좀 아니면 1번 마 태양타고 분명히 기본기가 있는 마필로 보이는데, 이거 기승기수가 최원준이에요. 최원준 깝깝하죠. 자, 3번 마 헬로우 금성. 자, 김정준이가 직전 경주 3착으로 날라왔었던 마필. 5번 마 플라잉 바비 역시도 박현우 기수하고 김효정 기수하고 번갈아 가면서 타는데, 자, 26조에서 김효정 기수는 승부 기수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아무튼 플라잉 바비 김효정 기수가 열심히 또 탈 마필이고, 6번 마 선번 골드 역시도 기승 기수가 이게 또 이기회 기수입니다. 말도 똥말들이고 기수도 똥기수들이고, 이런 와중에 노리는 놈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추천 경주고요. 그 밖에 푸다닥 되고 앞선을 좀 나갈 마필이요. 7번 세네 초이스, 10번 큐피드 코리아. 뭐, 요 정도 마필이 있겠죠. 자, 요런 마필들 중에, 자, 요번에 1700m 경주 거리에 딱 걸린 한 놈, 조철의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첫 경주부터 엄한 놈이 와서 때려 먹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번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배당으로, 중배당으로 적중하면서 날라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연타로 4경주인데요. 국산 5군 1200 핸디캡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과천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요번 경주는 대가리가 한놈 보이는 5군 1200입니다.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요. 자, 요번 경주는 6번 마, 더 퀸 저스티스, 더 퀸 저스티스. 유승환 기수가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조금 꺼부정했는데, 지금 부산으로도 내려가가지고 기수가 별로 없습니다. 유승환 기수하고 멀로 기수하고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장철 기수하고 뭐 물론 안토니오 기수도 있지만, 대번 경주 6번 마더퀸 저스티스입니다. 약한 상대 만났고요.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요거 6번 마더퀸 저스티스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4경주 찍어 먹긴데요. 6번 마 더퀸 저스티스는 뭐 별로 말할 거리가 없고, 자, 장치열 기수도 지금 좋은 말, 뭐 좋은 말보다 인기 말에 좀 많이 타는데 어지간히 팔릴 겁니다. 유롱스타 임다빈 기수가 직전 경주 외곽에서 좀 후미로 밀렸던 마필이고요. 자, 2번 마 르루아블랑, 선행 의지만 있으면 선행 쏘고 한 바퀴 돌수 있는 마필이고, 4번 마 고고스타 두 마리요. 2번, 4번 두 마리가 선행으로 버티기 시도할 그럴 마필이고, 자, 외곽에 9번 마 스타워즈, 뭐말 이름은 괜찮은데, 스타워즈 옛날에 잘 나갔던 영화죠. 영화 제작비도 많이 들어갔고. 이테스타마마 자만데 스타워즈 5군 올라와서 좀 헤매고 있어요. 5군 올라와서. 자, 김효정 기수 열심히 탈 거고. 자, 안토니오 기수의 10번 마 장산가드가 직전 경주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을 쳤는데, 초반에 자리가 밀리면서 뭐 흙을 맞아서 그런지 뒤로 밀렸던 마필이고. 자, 마지막으로 2착 승부난 12번 마 정문지존이죠. 2착 승군이 아니라, 꾸역꾸역 올라와서 들이대고 승군했던 정문지존. 오늘 2착을 했던 지산군이라는 마필이 선행받고 한 바퀴 뺑 돌아버렸죠. 12번 마 정문지존. 우리 A급 승부였는데, 지산군의 최저 배당이 들어왔어요. 한 3배인가 4배 들어왔죠. 그래서 별로 영향가가 없었는데. 자, 아무튼 요 12번 마 정문지점까지 해가지고, 자, 이번 4경주 메인 A급은 6번 마더퀸 저스티스 대가리를 놓고 어떤 놈이 1200에 딱 걸렸냐. 앞에 가는 2번 르루아블랑, 4번 고고스타냐, 아니면 뒤에서 때리고 올라올 1번 유롱스타, 뭐 9번 스타워즈, 10번 장산가드, 12번 정문지점까지. 자, 뒤에서 올라오는 놈이냐. 자, 조철의 레이더에 이제 딱 걸려갖고 있기 때문에 야물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더퀸 저스티스, 자, 쌍복 대가리 놓고 두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로 갔다 때리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승부처가 육경주입니다. 육경주. 국산 4군의 1400 핸디캡. 육경주 국산 4군의 1400 핸디캡. 자, 이번 육경주도 혼전 경주입니다. 혼전 경주. 자, 현장에서 뭐 대가리는 1번 마 터프맨이 팔려 나갈 겁니다. 선행받고 잡아돌렸던, 계속 선행받고 잡아돌렸던 마필인데, 뭐 52kg, 53kg, 55kg 이 정도에서 뛰던 마필인데, 자, 58kg까지 부담 중량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끝걸음에 여유가 그렇게 뭐 있던 그런 마필은 아닌데, 경주거리까지 1400으로 늘었어요. 자, 물론 1400도 뛰어보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 가서는 따였죠. 1400에서는 나머지 1200에서는 3연타를 때렸는데, 자,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 출주 공백, 우후지 파행, 오른쪽 뒷다리 저름, 우후지 파행으로 직전 경주 출주 취소가 됐죠. 자, 훈련은 잘하고 나왔는데, 과연 경주 공백하고 57kg 과부담하고 과연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아, 조철은 반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번 육경주 1번마 터프맨을 대가리를 놓는 게 아니고, 자, 요 터프맨을 이기러 갈 수 있는 마필들, 자, 늘어난 경주거리. 자, 일단 3번마 원앤올리라는 마필이 1번마 터프맨의 선행을 막을 그럴 마필입니다. 김하연 기수가 탔으면 뭐로 태우겠습니까? 김하연이 5kg 감량 보면서 무조건 선행 조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마 터프맨의 편한 선행이 좀 괴롭게 생겼고요. 자, 8번마 4번마 파크윈 빅투아르 기수인데요. 직전 경주 잘 뛰고 이제 승군전인데 상당히 걸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1300인데 끝걸음도 좋았고, 뭐 직전 경주도 킹 캄모로 센 놈이잖아요.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뭐 승군전에 2.5kg 감량까지 있고 4번마 파크윈, 또 하나 승군마 8번마 럭키 월드가 있죠. 1400 이제 통과를 했고, 자, 이 마필 역시도 3kg 감량에 선입전개 가능한 마필이고,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 9번마 킹에이스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공백이 좀 오래돼서 이 5kg 감량에 1월 29일 날 위너 카트로하고 붙어가지고 대가리 팔렸던 마필이죠. 킹에이스 잘 뛰고 승군전입니다 지금. 근데 출주 공백이 좀 있는데 기본 능력은 분명히 센 놈이고, 자, 외곽에 선행마 하나 더 있죠. 10번마 그레이스 퀸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요거 10번 그레이스 퀸은 선행은 아마 나가지 않을 거예요. 안쪽에 빠른 놈들이 있어서 외곽에서 힘 조절하면서 잡고 경주 전개를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10번마 그레이스 퀸까지. 자, 요런 마필들, 뭐 하나 한 마리 더 보면 6번마 백산 썬더라는 마필도, 얘는 3착 승군으로 올라왔죠. 3착 승군. 그래서 51.5인데 선행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라서 가벼운 부담 중량으로 졸졸졸졸 붙어갖고 오다가 들어올 수 있는 W 마필 6번마 백산 썬더까지 가능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육경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1번마 터프맨이 왜 불안하다? 왜 불안하다? 자, 여러분들께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마 터프맨을 뒤로 돌려놓고 달러박스 대가리에
안화짜리 한 방입니다. 터프맨은 주력으로 때릴 마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뒤로 돌려놓고 중배당 한 방. 시원하게 때리는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승부처는 팔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과천 팔경주. 국산 3군에 1800. 결정 B형입니다. 자, 레이팅 65까지인데요. 자, 인기마 접전입니다. 아, 요번 경주는 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는 아닌데, 한 6마리, 7마리 접전으로 보입니다. 12마리 싸움인데, 한 너덟 마리는 꺾어낼 수 있는 마필들이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축을 잘 세우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한두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자, 고놈들 인기 마를 꺾어내면 한번 붙어볼 만하다. 배당이 먹을 콩이 있겠다 생각이 돼서, 자, 이번 팔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처로 들어가는 팔경주입니다. 일단, 꺾어 가는 마필, 3번마 황금주머니, 돌주머니 넣어도 틀렸습니다. 자, 5번마 원더풀 마리아, 6번마 적벽신화, 7번마 보드람 싹 꺾으면 되겠습니다. 날리고요. 아, 또 외곽에 1800m 탁도 없이 짧은 11번마 마이티 윙까지 한 5마리 꺾어내면 나머지 마필 가지고 이제 주물럭 거려야 되는데요. 자, 1번마 정문 서미트가 원래는 추임마인데 직전 경주 범현이가 무빙을 뜨면서 대가리는 대가리인데 이빠이 그냥 간신히 됐죠. 뒤에 잡힐 뻔했어요. 이 백색광채한테. 자, 오늘 백색광채가 58kg를 달고도 결국은 머리를 쳤습니다. 조철의 쌍승식이 그래서 뒤집어졌는데 우리는 5 놓고 때렸죠. 5번, 3번 A급 승부였는데. 아무튼 1번마 정문 서미트. 자, 요번 경주 승군전이지만 봐줘야 되는 마필이죠. 자, 2번마 장산바다입니다. 출주 공백이 상당히 지금 한몇달 됐는데요. 안토니오 기수, 이게 9전 뛰는 동안 우승 4번, 2착 3회, 2번 빼고는 전부 깔끔하게 1, 2등 다 했는데, 야, 이 마필이 좌전 광골류. 왼쪽 앞다리죠, 왼쪽 앞다리. 왼쪽 앞다리에 이상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좌전 광골류. 3회 치료를 받았는데, 야, 이거 뭐, 능검, 재검 받는 거 보니까 대차로 벌리고 옵니다. 그래서 기본 능력 있는 2번마 장산바다. 챙겨가야 되겠고. 자, 이 9번마 대변하다. 역시나 지용철 마방 49조. 이것도 이 마필이 3군까지 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대변화가 한두번 정도 우리가 받아 먹었었는데 역시나 49조 마필. 오래 가죠.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4kg 감량의 9번마 대변화. 우화룡이죠, 우화룡. 기본 능력상은 대가리인데 외곽으로 밀린 게 조금 아쉽지만은 뭐 범현이 자가용이죠. 범현이 자가용. 이 대상 경주 나갔다가 늦발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죠. 10번마 우아룡. 거기에 끈끈한 선입형 마필이고 12번마 제왕의 별. 제왕의 별. 자, 요런 마필들인데. 자, 이 마필들 중에서 불안한 인기마가 한 두어 마리가 있습니다. 자, 두 놈을 사정없이 꺾어내면, 자, 이번 경주 충분히 메인 승부로 들어갈 수가 있겠다. 배당도 짭짜름하게 나오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999 배당이 나올 그럴 편성은 아니지만은, 자, 이번 8경주 한번 째려갖고 때려 먹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팔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벤츠한데 인기마 두 마리 꺾고 시원하게 한방 때려내겠습니다. 8경주는 두 번째 상한가 현장 예상 꼭 참고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3468, 과천 3468 4개 경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이제 부산 경마 2경주, 4경주, 5경주, 2경주, 4경주, 5경주, 그 다음에 4경주, 5경주가 메인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부산 먼저 2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 요번 경주 혼전성 접전인데요. 자, 제가 요 위에다가 믿을 놈이 없다, 믿을 놈이 없다. 근데 믿을 놈이 없다는 거는 현장에서 배당판에 믿을 놈이 없다는 겁니다. 배당판이 아마 붕떠 있을 겁니다. 뭐 여기도 빨갱이 있고 저기도 빨갱이 있고 뭐 대가리 하나 놓고 쭉 뚫리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아마 빨갱이들이 뚫려 있을 겁니다. 그런 경주 조철의 또 주특기 아닙니까? 자, 요거 부산 2경주가요, 상당히 그 혼전인데 아마 인기 1위가, 글쎄요, 아마 8번마 트리플 스톰, 8번마 이 트리플 스톰이 대가리로 갈것 같은데, 트리플 스톰. 야, 이것도 믿어 못 믿어죠? 믿어 못 믿어. 다실바 기수가 탔습니다. 이거 서승은이가 계속 탔었는데, 뭐 다실바 기수도 6월 달인가요? 한번 탔죠. 이 트리플 스톰도 이 12번 뛸 동안 우승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6군에 있습니다. 지금 6군 상구는 싹 알차게 다 이제 찾아먹고, 뭐 어차피 이거는 스치기만 해도 이거는 승군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최선 승부가 예고는 돼 있지만은 그닥 믿을 만한 그런 마필은 아니다. 또 3, 4착으로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자, 8번마 트리플 스톰이 대가리로 팔린다. 자, 이게 승부처의 이유고요. 자, 이번 경주 2번마 뉴크라운, 직전에 외곽 시종일관 외곽 돌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안쪽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3번마 대오마도, 자, 대상 경주 뛰러 내려간 임기현이 내려가서 서비스 보너스로 또 한구를 하려고요. 구영준 조계사가 임기현이를 태워놨습니다. 자, 페로비치 기수에서 임기현으로 바꿔 태웠는데, 자, 선행만 나가면 가능한 마필이고, 4번 라피도 퀸하고 두 마리가 어떤 놈이 선행을 가냐, 두놈 중에 선행 가는 놈한 마리는 꽂힐 가망성이 있겠다. 거기에 8번 트리플 스톰이 있고요. 이 9번마 광대승천이라는 마필도 W입니다. 이게 직전 경주에 대끼리 팔렸죠, 대끼리. 대끼리가 팔렸는데 출발하면서 대가리를 쳐박았습니다. 스마스코 하면서 발주에서 손해를 좀 봤던 그런 마필입니다. 9번마 광대승천. 거기에 질병이 없이 휴양만 갔다 왔습니다. 잠깐. 이 10번마 올드 천하, 10번마 올드 천하. 자, 이 마필도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이죠.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인데, 19조 김영감 마방의 마필은 항상 무시하면 안 되겠다. 19조 김영감네, 10번마 올드 천하. 편성도 편성이기 때문에 W를 좀 챙겨 가셔야 되는 마필이고. 자, 마지막으로 11번마 자이언트 칼이죠. 자, 요거 우리가 메인 승부로 인기 9위짜리 때 한구라 때려 먹었죠. 인기 9위 때 명성매직 대가리에 자이언트 칼, 그때 몇 배인가요? 한 40배 나왔죠. 36.6배. 11번마 자이언트 칼. 자, 이번 경주 유연명으로 바꿔놓고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 8번마 트리플 스톰이 뭐 대가리로 팔리든지 말든지, 자, 이번 경주 이놈 잡으러 갈 놈들이
서너 마리가 보입니다. 자, 그놈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대가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자, 부산 이경주 달라박스 승부처로 들어가는데요. 자, 8번마 트리플 스톰을 뒤로 돌리고 시원하게 한방 때려먹는 부산 첫 번째 승부 부산 이경주였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이 4경주, 5경주. 부산 메인 4경주, 5경주. 자, 먼저 첫 번째 메인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800 별정 B형이다. 자, 이번 경주 승부처 포인트, 레이스 포인트. 자, 15배 완짱을 노립니다. 15배 완짱. 15배 완짱인데, 자, 1번 마 유연명 기수의 스카이모어가 아마 5월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1번 마 스카이모어 유연명까지 탔고, 1번 게이트고. 자, 그런데 조철의 위에 레이스 포인트가 좀 쎄하죠? 찍어먹기가 아닙니다. 달라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 부산 4경주의 이 1번 마 스카이모어. 한센자마의 애미가 백파예요. 혈통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백파 아시죠? 백광자마. 자, 이 2번 마 스카이모어가 다 좋은데 요새 뭐 계속 연승 연투를 때리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1200, 1300, 1600까지 돌파를 했는데 자, 요번에 1800입니다. 1800에다가 이 별정 B형이기 때문에 지금 58kg까지 올라갔어요. 야, 이게 저는 빨간불이 좀 켜진 것 같습니다. 이 스카이모어가 훈련시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동조 마필, 힐모어라는 마필하고 병합할 때 힐모어가 따라가질 못했어요.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힐모어를 추천을 드렸었죠. 자, 이 스카이모어. 훈련시 모습도 좋고 1번 게이트고 유연명이 탔고 다 좋은데 58kg에 늘어난 경주거리 상당히 불안하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4경주는요 15배 완짱이랬습니다. 1번마 스카이모 뭐 꺾을 필요도 없어요.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대가리가 그다지 안 팔리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번 부산 4경주 메인 승부 1번마 스카이모어가 좀 불안하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자 요번 경주는 이놈이 쌍승식 대가리까지 오면서 한 15배짜리 완짱을 지져먹는 자 오늘 부산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연타로 부산 5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대상 경주가 또 왔습니다. 오픈 1600으로 열리는 루나 스테이크스 별정 A형. 자, 3세 암말들 경주 대상 경주. 자, 제가 요 위에다가 대상 경주는 누구? 또 물어봤습니다. 항상 조철이 대상 경주 예상을 할 때는 대한민국 예상가들 중에서 대상 경주 적중률은 그래도 조철이 뭐 최고다. 뭐 이러면 또 건방지다고 건방진 소리고. 항상 대상 경주는 성적이 좋고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을 겁니다. 기존으로 따져보면. 뭐 조철이 대가리다 이러면 또 그거는 건방지다고 또 그럴 거고. 아무튼 대상 경주는 조철이 자신있게 때려잡지 않습니까? 야릿조 없이 마필의 능력대로, 전개대로 뛰는 게 대상 경주입니다. 뭐, 가고 안 가고.
대가리 상금이 1억 3,700만 원이고, 안갈라면은 과천에서 부산까지 못 반다고 내려가겠습니까? 아니면 부산에서 과천까지 뭐 한다고 올라오겠어요? 그죠? 무조건 대상 경주는 최선 승부들입니다. 뭐 어떤 놈들이 가끔 대상 경주에 가는 놈들 뭐 소스가 어쩌고 저쩌고 빰따대기한테 갈겨버리시면 됩니다. 제가 월요일 힐링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두 마리 말씀을 드렸죠. 관심만. 과천에서 내려간 3번 말 라온핑크입니다. 과천에서 내려간 라온핑크. 최근에 뭐 밑줄 쫙 긋고 있죠. 라온핑크. 7번 뛰는 동안 5승. 2차 3번. 그죠? 자, 기대 줍니다. 1조 박종곤 마방에 청담도끼에 이어서 이제 히트작이 될 그럴 마필인데요. 3번 말 라온핑크를 말씀을 드렸고 또한 마리는 제가 15번 BJ 미스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BJ 미스도 요새 밑줄 쫙 긋고 있어요. 이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고 단지 너무 지금 외곽 게이트를 받았는데 이현명 기수가 뭐 자리 잡기 능한 기수기 때문에 잘 잡으리라고 믿고 자, 요번 경주는 여러분들께 같이 여러분들 우리 징검다리 또 회원님들이기 때문에 대상 경주기 때문에 좀 서비스로 조철의 예상 마번, 예상 마, 추천 마를 말씀을 드리면, 자, 그거 두 마리 하고, 1번 마 미스 인디입니다. 인디밴드 잠하고. 이것도 깔끔하죠? 우승 두 번, 준우승 두 번. 4전 동안. 울줄리 마방, 울줄리 마방. 자, 이성재 기수. 1번 게이트 잘 잡았어요. 선행은 못 나갈 겁니다. 이 3번 말 라온핑크가 원캉 빨라가지고 거기에 또이 아침 기상도 서울에서 같이 내려갔잖아요. 아침 기상 요번에는 이게 한번 잡고 갈것 같아요. 따라가는 아침 기상. 왜 그러냐면 3번 말 라온핑크하고 같이 서울에서 내려갔는데 태조이가 선행 받았는데 동수가 죽어라고 갖다 비빈다. 그 그림은 아니죠. 그죠? 뭐 비벼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때 비비는 그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1번만 미스 인디의 전개도 안쪽에서 좀 유리해 보이고 한 마리 또 재밌게 보는 마필 요거는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7번만 승리 매직 퀸이라는 마필도 조인건이가 탔는데, 자, 최상현이가 계속 타던 마필을 조인건이를 딱 태워놨어요. 좀 승부 한번 봐달라는 얘기죠. 라이스 마방에서. 자, 이것도 3점 뛰는 동안 우승 두 번, 준우승 한 번입니다. 자, 잘 나가는 3세 앞말들. 자, 일단 조철이 지금 4마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 조철에 달락박스 대가리가 있고 주력 한 방이 있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버무려 보시고 조철은 마번이 지금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부산 오경주 루나 스테이크 대상 경주 마판 넘버원 조철의 대상 경주 자 메인 승부 달락박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려낼 테니까 부산 오경주 대상 경주 재밌게 한번 여러분들 돈도 따고 대상 경주 짜릿하게 두놈 갖다 꽂는 그림 중배당 한방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까지 자 이렇게 해서 1호 경마 예상 모두 마쳤고요. 자 내일
날씨가 좀 추울 것 같고, 오전 일경주가 10시 45분입니다. 일경주가 10시 45분이니까 조금 서둘러서 나와셔야 될것 같고. 자, 내일 승부처. 과천 3468. 과천 3468. 부산 245.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8경주. 부산이 4경주, 5경주. 자, 5경주는 루나 스테이트 대상 경주고요. 자, 이렇게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내일 1호 경마 좋은 예상으로 묵직한 상한가 시원하게 한번 갖고 날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